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푸터 부분 작업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는 이대로 놔둘 거예요. 맥에서 봤을 때는 깨지긴 하는데, 인풋 박스가 모양이 틀려서 그런 현상이 생기긴 하는데, 우선 그냥 이대로 놔둘 거예요. 우선은 윈도우 기준으로 놔뒀어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맞추는 거를 다 작업할 거예요. 크로스바디 작업을. 그래서 진짜로 완벽하게 맥하고 윈도우하고 크롬에서 보인 거랑 똑같게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딱 정하셔야 돼요. 뭔가 방법을 다 써봤지만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윈도우 기준으로 맞춰놨어요. 윈도우에서는 다잘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푸터 부분 할 건데 이쪽 부분은 어려운 게 없죠? 이쪽 부분은 어려운 게 없어요. 회원가입 가이드 비밀번호인데 여기를 한번 작업해 볼게요. 여기도 백그라운드 컬러는 빼줄게요. 필요가 없으니까 빼줄 거고. 사실 여기는 지금 위드값, 화이트값 넣어줬죠? 여기 넣어주고 컨텐츠에도 위드값, 화이트값 넣어줬는데 사실 그런 건다 무의미해요. 왜냐면 그런 포지션 앱솔트를 썼기 때문에. 이거 뭐 준다고 해서 준다고 안 죽은다고 해서 뭐티 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위드값, 화이트값을 다 빼줘도 돼요. 빼줘도 요런 그거 말고 컨텐츠 여기에 위드값, 화이트값 있죠? 이거 빼주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푸터에도 위드값, 화이트값 빼줘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상관 있구나. 저기는. 여기는 상관이 있네요. 여기 위드값, 화이트값 넣어줘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여기 부분은 넣어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쪽 레벨 부분에 화이트값, 위드값을 안 줬거든요. 안 줬으니까 여기는 넣어줘야 되긴 해요. 위드값 인식 못해서 칸이 밑으로 내려가니까요. 거기는 안에 있는 요소가 안된 거니까. 그럼 푸터 부분 작업할 건데, 푸터는요, 뭐 별거 없어요. 얘는 별거 없는데, 점 대신에 라인이 하나 들어가긴 해요. 여기 보시면 회원가 옆에 점이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만 넣어주시면 얘는 뭐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작업해 볼 거예요, 이거는. 푸터에 가서, 이쪽에, 푸터 이쪽이죠? 여기 문제 해결 부분. 여기다가 작업을 해줄게요. 유엘을 만들 거고요. 유엘 만들 거고, LI 만들어서 파일 두개 만들어 줄 거고, A 태그 만들어서 속성 넣어 줄 거고요. 속성 넣어 줄 거고, 그 다음에, 네, 들어갔죠. 여기는 회원가입이 들어갈 거고요. 회원가입이 들어갈 거고, 이쪽에는 아이디. 아이디가 들어갈 건데, 아이디 링크랑 비밀번호 링크랑 틀리죠?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서 중간에는 이렇게 가로를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밀번호가 들어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셨죠? 됐죠? 그 상태에서 스타일에 가셔서 로그인 푸터 밑에다가 얘한테 작업해 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LI에다가 작업을 해줄 건데 확인을 해보면 글씨는 이렇게 나와요. LI는 블록 구조예요. 이거를 가로로 정렬시키려면 플롯 레프트를 써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플롯 레프트를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글씨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이미지 작업할 때는요, 디스플레이 인라인을 쓰시면 이렇게 된다고 했지만 딱 붙지 않아서 플롯 레프트를 써야 되지만 이 글씨 부분은 여백에 있어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으로 바꿔줄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쓰면 되니까 더 간단하죠. 그래서 플롯 레프트를 쓰지 않았어요. 정확한 레이아웃을 잡으려면 플롯 레프트를 써야 되고요. 대충 그냥 가로만 나와야 된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인라인을 써서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헤딩 값을 좀 주면 헤딩을
책임은 얘한테는 위로는 0. 오른쪽 3px, 3px.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6px라고 줬네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여백을 좀 줬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어줄 건데 이미지는 점이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점 넣었죠, 점. 점을 넣었어요. 여기도 백그라운드 여기다 LI한테 점 라인을 넣어줄 건데 얘한테 백그라운드 주고요. URL을 작업하신 다음에 얘한테 IMG 폴더 안에 IMG 폴더 안에 path.gif가 있어요. 얘를 넣어줄 거예요. 한 번만 나오게 노 리피트 시켜줄 거예요. 노 리피트. 되셨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면 보이나요? 여기 라인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제 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 확인하기 힘들겠지만 보시면 LI에 보면 여기에 바가 생겼죠. 여기 바가 생겼습니다. 바가 생겼죠? 첫 번째 거는요 필요가 없어요. 얘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 바는 필요가 없어야 돼요.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얘한테는 백그라운드가 나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얘한테 클래스 이름을 준다거나 얘를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가 퍼스트라고 줘서 얘한테 백그라운드가 안 나오게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선택자 중에 우리 CSS 선택자 중에 CSS 선택자 중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우리 지금 다 아는 거죠?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다 썼어요, 이거. 선택자 중에 보시면, 첫 번째만 선택하는 선택자가 있어요. First Child, 이거. Explode 7부터 먹힐 거예요. 이거. CS3이긴 한데, Explode 7부터 먹혀요, 이게. First Child 있죠?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되는데, LI 중에, 로그 인풋터 중에 LI가 되게 많죠? 두 개밖에 없지만, 우리 많다고 가정하면, 첫 번째, First Child. First Child한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 설정해 줄 거냐면, 얘한테는 백그라운드를 논이라고 작업해 주는 거지. 됐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하신다면 확인해 보시면,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 보면, 첫 번째 부분은 지금 없어졌어요. 바가. 첫 번째 부분은 바가 없어졌죠? 보시면 바가 없어졌어요. 여백도 있으면 안 되고요. 얘가 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좀 내려오려면 포지션 값 조정이 됐죠? 노 리피트 다음에 X축은 0, Y축은 EPX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얘는 패딩이 없어야 되니까 패딩 레프트를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것보다 주소가 더 구체적이고 밑에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더 높죠? 그래서 LI에는 똑같이 지금 이 패딩 값이 들어갔지만 얘만 패딩 0이 들어가게 작업을 해놨어요. 되셨죠?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됐죠? 너무 위에 있으니까 탑값을 좀 조정해서 한90 정도 이 정도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이트 값은 20 정도. 요거는 없어도 될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됐죠? 이렇게 되면 좀 약간 비율이 맞나? 얘를 좀만 컨텐츠를 좀만 더 내릴게요. 컨텐츠를 37,
그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회원 가입은, 폰트 웨이트를 두껍게, 올드체로. 그 상태에서 확인하면, 된것 같죠? 회원가입은 좀 두꺼워졌죠? 이렇게.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얘를 좀만 더 내려줄게요. 이 글씨랑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쟤는, 요게 레벨이죠? 요게 레벨인가? 네. 얘한테 마진을 탑으로 3피셋 정도. 레벨한테 마진탑을 3피셋 줬어요.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내려갔죠? 이렇게. 그러면 좀딱 맞죠? 됐습니다. 오케이. 로그인 부분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크 검사랑 CS 검사 해주시면 되고, 크로스 브라우징 검사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그 전에 요 회원가입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이랑요, 밑에 푸터 부분 있죠? 이거랑 똑같아요. 푸터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푸터 부분은 여러분들이 코딩을 완료를 할 거예요. 푸터 부분은 요거 코딩하고, 그 다음에 WCS나 이거 CSS 있죠? 이거 인증마크 얻어낼 거예요. 통과해서 인증마크 얻어낼 거니까, 거기까지 되신 분들은 푸터를 요거를 보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